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하이퍼엑스에서 출시한 넥밴드형 이어폰 클라우드 버즈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왼쪽 케이블 리모트 컨트롤러 안쪽에 마이크를 탑재했는데요. 이어폰을 착용하면 왼쪽 턱 부분 근처로 배치가 돼서 입과 거리가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블루투스 헤드폰이나 TWS보다 통화 품질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부만 마이크처럼 완벽하게 입 주변에 배치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향 패턴은 전지향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PC 게임 용도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통화나 음성 채팅용으로 주로 사용할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하철 소음을 발생시켜서 주변 소리를 어느 정도로 수음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변 소음을 수음한 상태에서 말을 하면 이런 형태로 소리가 섞이게 됩니다. 전지향성 마이크이긴 합니다만 마이크 구멍이 입을 향하고 있어서 목소리를 확실히 더 크게 수음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야외 환경에서 통화를 하더라도 큰 불편함이 없을 거로 예상하는데요. 목소리에서 왜곡이 단번에 느껴지지만 정확한 의사 전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통화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역시 TWS보다는 넥밴드형 이어폰이 유리하겠네요.